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 청각 자극에 참 좋다고 하니까 한 번쯤 밖에 나들이 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가장 좋은 청각적인 자극이 엄마의 목소리라는 거. 맞습니다. 입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. 네. 네. 자, 다음은 앙케이트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. 대박이야! 아이큐! 당신은 대개 아이 잘 키우고 계십니까? 당신은 부모 노릇 잘하고 계십니까? 당신은 아이 키우다 답답하고 속상했던 적 있습니까?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? 대발견 IQ에서 마련한 지혜로운 부모되기 프로젝트. 아이를 알고 부모의 나를 알 수 있는 똑소리 나는 양육법을 알아봅니다. 5살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 부모 800명에게 물었습니다. 부모로서의 당신을 발견하는 오늘의 주제. 막무가내로 떼쓰는 우리 아이. 누가 좀 말려줘요. 떼쓰는 아이.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? 너가 만약에 뭐 가령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든가 하면 너 잘못 왔으면은 사주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너가 이만큼의 뭐 어떤 일을 할 게 있으면 그런 일들을 끝냈을 때 엄마가 해주겠다. 때를 쓰면 일단 입을 이렇게 좀 내밀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약간의 우회작전으로 지금 입 나온 모습이 그다지 예쁘지가 않다. 아무래도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외모에 신경을 쓰니까 지금 한번 거울 한번 보고 올래? 떼쓰고 있으면 지금 얼마나 미운지 한 번만 봐줄래? 그러는 식이죠. 제가 기분이 편안하거나 이러면 사줄게 이러고 안 그러면은 참고 산다가 화를 내죠. 엄마들 다 그렇지 않나? 저만 그런가? 네, 대한민국 부모 발견 당신은 네. 오늘은 떼쓰는 아이들. 맞습니다. 이 떼쓰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 부모의 대처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. 아이들이 뭐 3, 4살 때부터 떼쓰는 걸 시작해서 5살 때면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. 맞습니다. 자, 사실 그때쯤 되면은 부모님들도 노하우가 생기죠. 그렇죠. 노하우가 생기긴 하는데 네. 이럴 때 자기가 막 어떤 대처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네. 틀리는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막 갈등 때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.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실 소아정신과 오은영 선생님 나오셨는데요. 네. 아, 떼쓰는 걸 그냥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확 잡아야 되는지 놔두자니 버릇 없어질 것 같고 또 혼내자니 얘가 기죽을 것 같고 말이죠. 네. 근데 보통 아이들이요. 만 3살까지요. 부모한테 할 수 있는 효도의 한 70%는 다 한다고 그럽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그때까지는 너무 예쁜데요. 네. 한 3살 지나서 이제 생떼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 이제 부모가 굉장히 힘들어지죠.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. 네.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요. 언어가 좀 발달되기 이전 나이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두 돌 전에는요. 다 들어주셔도 별로 손해가 안 나십니다. 두 돌 전? 네. 다 들어주셔도 됩니다. 네. 네, 그렇지만 이제 언어가 발달하고 말귀를 좀 알아듣는 나이가 되면요. 뭐 굳이 기준을 잡자면 36개월, 세 돌 정도 지나면 이제 고집이나 때를 부리는 거를 잘 교육시키셔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두 달 전에는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. 애들이요. 어려서 그런지. 네. 자,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? 예. 네. 네. 대발견 IQ에서 전국의 부모 800명에게 여쭤봤습니다. 자, 떼쓰는 아이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? 순위를 보면요. 1위는? 1위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거나 주의를 준다. 2위는? 아이에게 다른 것을 제시하며 달래준다. 3위는요? 모르는 척하며 그냥 내버려둔다. 네. 사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? 혹은 주변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죠. 많이 하는 방법들이긴 하죠. 사실은 대부분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. 이 방법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뭐 서너 살 이하의 어린애들이 때렸을 때는 네. 뭐 이 방법이 옳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. 일방적으로 안 되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거 맞습니까? 네. 뒷부분 맞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. 사실 정답을 고르라 그러면 1번이 정답인데요. 네. 이거를 꼭 시켜봐야 해요. 부모님들은 본인은 단호하다고 생각하시고 주의를 잘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직접 이렇게 시켜보면은요. 잘못하고 계세요.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신다든가 네. 소리를 지르고 계신다든가 또 단호하다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시는데요. 애걸하세요. 하지마 이렇게 그래서 이건 본인들 생각하고 실제로 하시는 게 좀 다르거든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래서 박유선 씨 한번 제가 시켜보려고요. 아이가 이제 고집을 부릴 때 이제 엄마로서 네.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상황극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. 애가 막 때를 쓴다. 엄마 이거 해줘. 안 돼. 해줘. 안 돼. 아, 해달라니까.
안 된다고 엄마 몇 번 말했어?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화내고 계시는 거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. 저 때문에 화가 나시는 게 아니고. 아니, 대부분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되게 이제 때를 쓰는 아이들의 이유가 좀 있어요. 근데 이때 그러면은 사실은 방법이 나쁜 거지. 아이들로서는 크면서 뭔가 부모한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아이들이 꼭 부모가 들어줄 수 있는 요구만 하진 않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부모가 수용을 해주지만 방법을 적절한 방법을 쓰도록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. 네. 근데 그 적절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언어입니다.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.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가끔 아주 그 난처하세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들어주자니, 이거 아이가 이거 버릇이 나빠질 것 같고, 또 이거 꺾자니, 이거 길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난감하신데요. 네. 되게 때를 쓰게 되는 아이들의 그 가정 환경이 독특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요, 아주 그 비일관된 부모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럴 땐 들어주고 저럴 땐 안 들어주고, 엄마는 안 들어줬는데 아빠는 오셔갖고 그 뭐 비싸다고 사주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, 엄마 아빠는 또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또 조부모님들은 그 애 기죽게 들어주라고 이렇게 비일관될 때 아이는 쉽게 말하면 혼선이 옵니다. 그리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잘못된 행동인지를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요. 편리한 대로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때를 아주 많이 쓰게 됩니다. 또 많이 하시는 방법들이요. 이제 길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. 다 그냥 들어주시는 겁니다. 허용해. 예. 그래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. 예. 그러다 보면 그때는 아이가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 이제 오랜 동안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좀 이제 막가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. 근데 엄하게 기르면 애가 때를 안 쓸 것 같죠. 네.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독재가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. 가정 내에서 독재가 있습니다. 너무 이 독재를 하는 부모가 있어요. 안 돼! 이러는 부모. 그러면 아이는 처음에는요. 한 번 더 해봐요. 어? 이렇게 해봤다가 계속 부모가 힘이 더 세니까 그 다음에는 꼬리를 탁 내리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뭔가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러다 힘이 좀 세지면 그 다음에는 덤비죠. 부모한테. 네, 그렇게 됩니다. 화를 심하게 낸다든가 힘이 더 세진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반항을 하게 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. 네. 어렵네요. 매 맞는 엄마가 되네, 매 맞는 아빠가 되네. 엄한 게 다 좋은 게 아니네요. 때 쓰는 아이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? 네. 3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3위는 화를 내면 야단친다. 좋은데. 금방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. 화는, 왜냐면 사실 뭐 이런 백화점 같은 데 마트에 가서 애가 받